수고하셨어. 지금부터 맛있는 라면을 주문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방콕 비행을 가는데 과연 방콕 비행기에선 라면이 얼마나 팔릴까에 대해서 찍어보기 위해 왔습니다. 뒤에는 꿀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저희 오늘 많이 바쁠 수도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라면 나가게 될 경우에 꼭 서플러스 확인해주시고 화상방지 아이템 사용해서 일사일원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네어에서는 기내에서 드실 수 있는 다양한 음료와 스낵, 지네어 로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네였습니다. 파트스라고 합니다. 라면과 스낵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DP로서 네. 판매가 많이 되면 좀 뿌듯하신가요? 그렇죠. 당연히 손님분들도 즐겁게 여행하시기 위해서 라면이나 이런 거 드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몇 개가 팔렸을 것으로 예상 가능자 맞추기. 저는 30개? 저도 30개. 48. 좀 49인데? 바다가 쉰 찾았다. 오, 그러게요. 라면. 우리 라면 몇 개 팔렸을까? 잠시만요. 저희 신라면 26개, 짜장범벅 10개, 그리고 우동 11개, 오징어 짬뽕 12개, 두부통지는 안 팔렸고요. 저희 이렇게 해서 59개 팔렸습니다. 편의점 꿀조합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했습니다. 제 이름은 오짬범벅. 좋아요? 또 반 넘게 잠시 적어주시면 날아가기 때문에 괜찮고 지금 제가 다 비볐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는다. 약간 짜파구리에 조금 국물이 자박하게 있는 정도. 짜장범벅에 불닭소스를 넣어 드시는 배운 분들이 또 계세요. 이거는 저희가 손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지옥에서 온 짜장범벅이. 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혹시 냄새 어떠세요, 과장님?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가볍게 맛을 한번 봤는데요. 네. 신라면과 육개장 그 사이 어딘가 맵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 맵찔이가 아닙니다. 누룽지에 있는 페이크를 국물에 소스가 베이게 해서 먹는 조합이고요. 그러면 면이랑 적절하게. 가볍게 한 입 먹어봤는데요. 네. 누구나 다 좋아할 맛인 것 같습니다. 누룽지의 그 식감이 굉장히 바삭한데
신라면 안에 그냥 다 들어간 느낌이라서 그 맞아. 모든 밸런스를 다 갖춘 조합인 것 같고요. 세 개 다 추천할 맛이 네, 다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에 따라서 기회에 맞춰서 주문해서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타서 드셔보시고 저희에게 더 맛있는 꿀조합을 알려주시면 제가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5월에는 지네어 CI 상품 여러 개 있거든요. 전부 할인 들어간다고 합니다. 5월에 지네어 이용하시게 되면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꼭 구매해주세요.